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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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잘 보냈어요? 오늘 밤에 보는 것 같죠? 많이 힘들어요? 뭐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이유? 사정 있겠죠? 돼요. 가끔 담아두는 것도 굳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살면서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힘든 삶을 살고 있겠죠? 지금도 그렇고요. 잘 보낸 것 같아요. 아님, 못 보낸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모두 다 힘내시고 아자아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우울감이라든지 조금 힘든 그런 게 느껴지실 때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삶을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사는 것도 힘들고, 완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이 힘들겠죠? 오늘 제 목소리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왠지 풀이 죽어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잠시만요.
오랜만에 뵙는 거네요. 나 기억해요. 그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뭐말 못할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 거겠죠. 말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거는 본인의 의지니까 본인의 자유고. 맞아요. 다들 다 개인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침해할 수도 없고 억지로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긴 해요. 오늘 하루 잘 보낸 것 같아? 아니면 못 보낸 것 같아? 둘다 아닌 것 같아. 왜둘다 아닐까? 엄청 힘든 일 있었나 봐. 둘다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치? 딱 보면 티가 나. 티가. 대놓고 이마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냥 느낌에 같은 얘기지. 또 울려고? 울지 마. 울 필요 없어. 난 멋지고 지금도 아름다우니까. 맞아. 정말 너무 멋져. 아름답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가? 기죽은 모습 말고 환하게 웃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 웃어봐. 왜그 모습이 더 예쁘고 나이 드니까. 왜 웃기 싫어? 웃으면은 복이 온다잖아. 분명 너한테도 행운이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지. 너 행운 안 받고 싶어? 원래 행운이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한 번씩 다 가게 되어 있어. 뭐 그게 뭐 각자 다 다르긴 하지만 행운마다 어떤 행운일지도 모르는데 그게 진짜 행운이지 않을까 싶어. 왜 다른 건 없어? 다 했잖아. 왜? 웃겨? 재미없어? 여전하구나. 너무 많은 거 잠깐만. 만나고 오셨어요?
그분 조금 예 분위기가 좀 다르죠 저하고. 좀 사이코패스인 녀석이다. 예, 사이코패스 진행가 진짜 조금 예, 잘 보네요. 무서우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미안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행운 맞아요. 웃고 있는 모습 보면은 멋지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겉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겉의 내면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지 잘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잘 되어 있으면 겉으로도 그게 그쵸,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 보이죠? 맞아요. 오늘 하루 잘 보낸 것 같기도 잘 보낸 것 같지도 않다고 하던데 왜 그래요? 무슨 굉장히 뭐 아팠다든지 뭐 괴로웠다든지 슬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괴로웠거나 슬펐거나 힘들었거나 아, 괴롭고 슬프셨구나.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조금이나마 저의 위로의 말 듣고, 위로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었죠?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요. 언제나 전 같은 자리에 있어요. 당신이 힘을 내셔서 이제 당연히 당신이 여기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야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해. 아마도 진정한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용기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제가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 잘 보냈든 잘 보내지 못했든 누구에게나 지금 살아가는 삶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전 언제나 당신의 옆에서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당신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응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잠시만요. 왜? 별로요?
또 보니까 별년이 없어. 뭐 됐어? 굳이 넣은 거야, 이거. 지금 것도 많이 힘들지? 내 전부한테 일을 받고 있고 응원도 받고 있으니까 좋은 거지. 너 소개시켜줄까? 그분이 누구냐고? 응? 나한테는 내산업방이신데 지금 뭘 게임 먹지? 라고 해야 되나? 아, 왜 게임 먹지? 나 좋은 콘텐츠 영상 만드셔서 보여주고 계신데 진짜 그 영상 볼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 그분 목소리가 진짜 좋아. 알다시피 잘생겼지. 잘생겼고 멋지고 남자답고 사실 그분의 매력이라고 하면 목소리야. 목소리가 감미롭고 부드러워. 그 목소리에 반해서 나도 모르게 취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분 목소리가 왜 좋으신 줄 알아? 알려줘 내가. 그분이 성우시거든. 목소리의 신, 말 그대로 목소리의 신, 신 외계인 먹지 이자 내산 오빠. 너무 좋아. 한번 떠나면은 다들 다 기억할 정도로 너무 좋으신 분이고. 맞아. 진짜 그 목소리 듣고 있으면 왜 그렇게 진짜 변하는지 모르겠어. 조금 괴롭거나 힘들었을 때그 목소리 듣게 되면 조금이나마 풀린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노래 한번 들어봐봐. 좋으니까. 영상도 재밌고 콘텐츠도 특이하고 역시 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 신이잖아. 그렇게 생각해. 목소리의 신이시자 마술사 역시 반하게 만든다니까. 맞아. 어땠어? 괜찮았어? 다행이네. 기분 좋아? 아까 봐, 거의 좋아 보인다, 야. 그분 영상.
한 번씩 봐. 좋아하니까. 내 영상도 잊지 말고, 알았지? 오늘 소곤소곤 위로해주는 말들을 ASMR로 해보았어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감사하고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